수정 5년 만에 복귀. 스타 온웨어에서 만나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인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요. 이야, 얼마 만이죠? 드라마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 거는 약 5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학생처럼 살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어느 집 딸과 같이 부모님 밥 먹고 집안일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영어 공부나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하고 또 집에 오고 열심히 감사하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을 다시 배우로 돌린 작품은 바로 아들을 위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 두 개 인질로 잡힌 아들을 구해야 하는 북한 공작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자아이 엄마 역이죠? 네. 근데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 모성애라는 부분이 표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감독님하고 또 다른 분들 많이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의 엄마로 설정에 대해 있고 또 그게 중요한 모티브가 돼요. 이야기 전개에. 네. 홍수영 씨. 네. 친구분 중에 네. 제일 큰 자녀를 두면 지금 몇 학년까지 있습니까?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래도 다 크지 않았을까요? 어때요? 부모님들은 수정아. 결혼 안 하니? 네. 명절 때나 이럴 때. 어때요, 반응이? 직접적으로 결혼 안 하니는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좀 가끔 다른 분들의 손자 손녀 사진 같은 거 보시고 사위가 여행 보내줬더라 이런 거 좀 부러워하세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사위는 언제쯤? 저도 궁금해요. 아는 동생이라는. 드라마에선 남한 형사 최수종 씨와 이념을 넘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라니까요. 그냥 불도 들면 돼요. 첫 호흡이라고 합니다. 최수종 씨하고도 호흡이 잘 맞았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뵙고 얘기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진 않았는데 촬영하면서 점점 워낙 또 배려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조금 낯설긴 했지만 금방 편안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두 배우의 만남이 드라마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홍수영 씨하고도 처음으로 연기를 해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이라 씨가 옆에서 보면 샘낼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오랜만에 현장 복귀에 최수종 씨가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말인다 그러고 예쁘고 네, 그래서 야, 네, 정말 뭐도 좀 사주고 이래야겠다. 좀 어색하진 않으세요? 오랜만에 촬영하시는. 나 이때 되면 돈으로 해결하고. 물론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낯설긴 해도 그래도 활기찬 분위기에서는 좋습니다. 배우 황수정이 가장 걱정하는 거 그리고 여자 황수정이 가장 고민하는 거. 다양한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워낙 그 조용하고 차분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걸 깨는 게 좀 쉽지 않은 저의 숙제인 것 같고요. 여자로서는 아름답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저의 또 숙제인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돼가고 있네요. 여러분도 기분 좋은 마무리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작품을 통해서 자주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친절한 인터뷰 감사합니다.